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머리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리얼 월드 여기에 살고 있는데 버추얼까지는 아직 못 들어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가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한 건 저희가 또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오늘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VFX는 달리는 말이다라는 리포트를 내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남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리포트 제목이 VFX는 달리는 말이다. 맞습니다. 예요. 마치 올라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주제로 썼고요. 올라타려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VFX가 뭔지 일단은.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VFX라는 걸 먼저 한번 설명을 네. 드려야 돼요. VFX 그러니까요. 약자, 비주얼 이펙트, 시각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되게 비슷한 용어로 특수효과, SFX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CG 하잖아요. 그 네. CGI라고 하는데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잠깐, 그러니까 VFX가 비주얼이에요, 버추얼이에요. 아, 버추얼 이펙트. 네, 시각효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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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새 네. 시각효과라고 하는데. 비주얼도 돼요. 네, 그렇죠. 네. 시각효과니까. 그, 요런 단계에서 이게 따로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냥 가장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오늘 이제 선거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거 방송, 개표 방송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아,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아바타가 출연을 하고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시각효과라고 하고 VFX라고 합니다. 특수효과는 뭐냐? 네. 저희가 이제 뭐 좀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피 흘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특수 분장을 하거나 뭐 불을 확확 뭐 타올리거나 막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장면들. 근데 이게 사람이 직접 하면 위험하잖아요. 네. 결국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을 해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런 영역들이 과거에는요, 조금 아쉽게도 수주 베이스 산업이었어요. 수주 베이스. 그렇죠.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컴퓨터 그래픽을 얼마만큼 해줘라는 걸 해서 수주 베이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주 베이스로 가면 수주를 이제 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은 조금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수주를 주는 기업들이 조금 더 갑에 위치했었던 거고 뭐 갑을 단계를 뭐 떠나더라도 일단은 VFX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자금이 투여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CG처럼 뒤에 보이는 것은 버추얼 스튜디오고,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피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특수효과. 것은 이제 그 SFX.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의 몸에서 뭐가 막 쫙 꼬리가 나온다가 이런 거는 컴퓨터 CG라고 하죠. CGI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합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네네. 장표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영상 제작이 어떻게 들어가는 요거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지 VFX 산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네네.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에서 기획, 전략 기획 이런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전략, 영상을 네. 만들 거고 뭐 어떤 드라마 영화를 만들 거고 뭐 돈을 얼마나 투입할 거고 감독은 누구를 쓸 거고 배우는 어떤 사람을 섭외할 캐스팅 할 거다 이런 네. 것들을 해요. 그런 다음에 대략적인 이미지를 만들죠. 프로덕션이 우리가 연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로 보면 이제 VFX가 있죠. 이 VFX가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었던 장면들을 결국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합성하고 이런 데는 장면을 만들어서 파이널 컷이 나오는 그런 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VFX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컴퓨터 그래픽 테크니컬 하고요. 아트 디렉터, 크리에이터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즉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게 힘들고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역량만 있다고 해서 VFX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접점에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기술력 뒷받침이 굉장히 필요한 산업 분야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VFX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막 환호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VFX 산업이 되면서요. 이게 CG야 실사야 이걸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도 그 이야기 한번 들었는데 우리 그저 어딥니까 그
기생충. 네. 기생충의 그 집 2층 집 이런 거 네. 그거 다 CG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체 분량에서 한 50% 가까이가 CG로 저기 돼 있다고. 네, 굉장히 많은 분야. 저 병 다 알았나 보네요. 지금 컬처 쇼크.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뭐 우주 전쟁이라든가 뭐 SF 뭐 그리고 대규모 추격신 이런 것들을만 CG를 많이 생각하셨는데요. 향후에는요 로맨스물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네. 게.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실감 콘텐츠라고 나와 있어요. 실감 콘텐츠는 뭐냐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조금 다른 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드라마, 영화에서 보듯이 사람이 직접 출연하는 것들을 실감 콘텐츠 환에서 이게 합성이 되면서 VFX 효과가 입혀지는 애들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할 거다라는 게 지금 글로벌 미디어의 트렌드입니다. 거기 핵심 기술이 VFX인 거고요. 네.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산업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밑바탕이 어떻게 깔려 있느냐. 디지털 콘텐츠가 성장하고 실감 콘텐츠는 성장을 한다고 했죠. 근데 네. 여기에 핵심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MZ 세대예요. 네. 걔네 그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근데 저희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는 어찌 보면 단순 소비자예요. 영상을 보기만 하죠. 뭐 유튜브나 틱톡 보기만 합니다. 근데 요 친구들 레벨로 가면요. 직접 뭔가를 만들어요.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영상을 만들고 하고 있고 이게 한 20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즉 프로슈머 단계로 가는 건데요. 밀레니얼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생활 소비 습관이 어른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이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소비 습관을 저희가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폰을 들고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네, 뭐 저 요즘에 돌만 지나도 폰 가지고 놀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많이 회자가 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디바이스의 발전하고 5G 네트워크 발전 뭐 이런 거 대용량한 거 당연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요, 단순히 B2C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VFX가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에만 나올 것 같은 기술이다 아닙니다. 네. 산업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위험도가 높은 뭐 건설, 플랜트, 뭐 어떤 뭐 정확한 정밀한 제조 공정을 시뮬레이팅 하는 데에도 VFX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VFX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실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을 이게 컴퓨터가 이미지로 대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뮬레이팅을 하면서 B2B 결국 비용을 것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B2B 영역도 있고요.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게 이제 에듀테크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굉장히 널리 퍼졌는데 사람을 네. 못 만나, 선생님 못 만나니까. 그렇죠. 비대면,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뭐 줌이나 웹엑스 같은 걸로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AI와 결합되면서 이제 에듀테크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우리는 향후에 VFX가 적용될 분야를 단순히 디지털이나 영상 콘텐츠에서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산업 영역으로 가면요 굉장히 훨씬 더 캡하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밑바탕으로 한번 깔고 가셔야 됩니다. 예, 옛날에는 그냥 그 로봇을 산업 현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걔가 가가지고 막 저기 그 그렇죠. 위험도를 평가하고 네, 맞아요. 이제는 사전에 이미 저기 그냥 시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실사화해서 실제로 로봇팔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도 당연히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부분 아니면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하기 힘든 영역에서는 이런 VFX 영역이 CG VFX 영역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 영역에서뿐 아니라 그렇죠. 산업 현장에서도 VFX라는 네. 기술은 네,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네. 저희는 오늘 이제 그 콘텐츠 쪽을 조금 그렇죠. 더 집중을 해서 집중하죠. VFX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국내 VFX 산업이 사실은 요 메타버스 시대라든가 이런 상황이 비대면 상황이 좀 올라오기 이전에는 네. 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산업인 거고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내기가 생각보다 좀 빡빡했죠. 그리고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제작 공정이 지연됐을 때 그런 어떤 부담감을 온전히 VFX 기업들이 좀 떠안아야 됐었습니다. 이런 게 나타났던 시기가 2016년부터 이제 저희가 잘 팔고 있었던 드라마 콘텐츠라든가 영화 콘텐츠가 잘 팔리고 있었는데요. 그 완성물은 잘 팔리고 있었는데 뭐 한알령 이런 사드 이슈가 오면서 여기 기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장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신과 함께 있죠. 신과 함께 원투가 2017년, 18년도에 나온 작품이에요. 네.
요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VFX를 이렇게 대규모 금액을 투자하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향으로 의존도가 좀 셌는데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드라마에도 이게 확장이 됐고요. 국내 영화에도 이런 것 규모가 올라오면서 자생력을 검증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생력을 검증받으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중국향으로 또 수주가 열렸을 때는 또 한번 진보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우리가 알만한 영화는 네, 다 스케일이 좀 크다고 하는 데는 다 이제 그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수주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좀 전에 이게 우리 그 프로세스 봤듯이 사전 제작부터 다 들어가면은 좋아지는 거죠.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 예, 자, 근데 이제 그 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양화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네. 그 일단은 또 한번 장표를 봐야겠는데요. 네, 네. 다양화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본이에요. 자본.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VF 기술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제작 사이즈가 우리가 좀 작기 때문에 수많은 인력과 더 좋은 장비를 써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좀 낮았던 거고요. 하지만 여기 보셨다시피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OTT를 꾸려나가는 회사들인 거고요. 네. 요 금액을 제가 한번 연간 합산해 보니까 연간 한 1조 정도 나옵니다. 1조.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언급되지 않은 회사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방송국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중소형 미디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주목해야 될 산업 분야, 미디어 비주력 산업 분야에서 콘텐츠 투자. 그게 플랫폼 같은 회사죠.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그리고 뭐 제조사들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합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작 콘텐츠로 가는 시대는 정말 우리가 뭐 믿어 의심치 않고 뭐 그런 것들을 안 될 것 같다라고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콘텐츠 투자 계획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좋아질 거고 이게 넷플릭스가 올해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네. 한 13개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넷플릭스로 가면은 CGVFX에 대한 오딧이 굉장히 네. 셉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작품들은요. VFX라든가 CG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영상 보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커 나갈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또 나오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HBO Max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비슷한 투자 규모와 어떤 이거보다 업사이드를 더 예상을 했을 때 정말로 산업은 일단은 수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가는 거고 그 수주 단계에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면은 마진이라든가 판가도 좋아질 거라는 게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지금은 마진이 얼마나 돼요? 지금 마진율이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레벨이에요. 예. 근데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제작사의 요구가 많아지면 네. 당연히 마진율은 올라가고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 점정으로 꽃피우는 게 버추얼 스튜디오예요. 버추얼 스튜디오. 제가 아까 그 이제 뭐 그린 월이라든가 블루 월 말씀드린 선거 네네. 방송 등에 활용되는 거, 근데 네. 약간 1차적인 거예요. 뒤에 이제 LED 월이 나와요. 제가 뒤에 한 장표를 한번 마련했었는데 네네. LED로 배경을 만들고요. 그 LED에 아예 화면이 나오고요. 그 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그 배우가 연기를 하면요. VFX가 합성 같은 걸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합성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왜냐? 컴퓨터로 만들어놨던 이미지를 그 그린 월이라든가 블루 월에 띄워놓고 배우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잖아요. 네. 여태까지 좀 그랬었는데 이 LED 월이 생기면서 버추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은 그 내에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연기를 할 수 있고 요거는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VFX가 후반 작업에 이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이 버추얼 스튜디오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획 단계부터 여기서 찍는 거를 감안하고 찍어놔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참여와 비중이 높아지면서 VFX에 있는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더욱더 큰 마진을 낼 수 있는 기회다. 예를 들면 이제 괴물을 뒤에 쫓아오는 거면 과거에는 그냥 저기 그 온다 생각하고 확 되는데 이제 딱 돌아보면은 이제 그 네,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화면에서.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광고 같은 데도 많이 활용이 돼요. 자동차 광고 같은 거 보면요. 사람은 그냥 뭐 서 있거나 이렇게 하고요. 뒤에 화면이 그냥
자동차 달리듯이 속도 감기가 달려나가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것.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게 결국은 그런 이제 LED월을 갖추고 있는 스튜디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네. 장표 보시면 알겠지만 한 4개 기업 정도가 네. LED월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LED월 스튜디오가 있었다가 이번 3월에 두 번째 스튜디오로 오픈을 했고요. E&M,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이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CJ E&M 쪽에 나오잖아요. 이게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픈 소스로 돼서 다 공개해서 VFX 산업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임 엔진이에요. 이게 게임 엔진이 활용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 초당 표시되는 프레임 수가 좀 적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게임 MMORPG는 보시면 칼이 한번 휘둘러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휘둘러지잖아요. 그렇다니까 게임 엔진 쪽에서 이런 어떤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것들을 이런 영상에 접목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구현해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되는 거고, 글로벌로 봤었을 때 이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유니티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두 개 회사가 뭐 글로벌에서 굉장한 그 지배력을 가지고 이런 산업 분야를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만큼은 용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워졌어요. 결국은 이제 프레임 수가 작으면 칼을 한번 후들러도 늦어지죠. 허접스럽게 후들러지죠. 네, 그렇죠. 네, 실사를 못 느끼죠. 촘촘해지면 쭉 이게. 맞습니다. 예. 그 위직 스튜디오에서 그 XR 스테이지 오픈이라는 네. 얘기가 보이는데 얼마 전에 이거 뭐 AR, VR 모든 개념을 갖고 있는 XR도 뭐 그 얘기를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실사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LED 월이 이렇게 있죠. 배경을 지금 보이실 거예요. 네. 앞에 지미집 있는 카메라가 여기서 배우가 연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담아냅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배경도 같이 움직이고요. 그냥 내가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배우들의 액팅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러운 것들을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합성이라고 계속 자꾸 말씀드렸는데 네. 뒷배경에 있는 합성을 뭔가 실사 사람이 연기한 걸 합성을 하려면요.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VFX 회사들이 빛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핸들링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LED 월로 가게 되면 일단 빛은 있어요.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까지 조정을 하면서 쉽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어놨던 건데요. 뒤에 배경이 있으면서 가수가 연기를 하면요. 가수가 노래를 하면은 이 버추얼 스튜디오에 있는 이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사실화된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사가 CGVFX를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자회사 3개 언급드렸을 레몽레인, 메리 크리스마스, 이미지 나인 컴즈가 영화와 드라마를 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 엑스온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회사는 광고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광고 이런 트랜스미디어 영역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데 CGVFX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일단은 우리 내용도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대기되어 있다. 그리고 언택트 콘서트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뮤지컬이라든가 이제 오페라로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위즈윅에서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제 위즈 온센이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브로드웨이라든가 이런 그 뮤지컬들을요, 이런 CGVFX를 잘 입혀가지고 이제 OTT향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걸 누가 보지? 실제로 안 보면? 네. 근데 이제는 보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코로나 영향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요즘 공연장 가도 무섭잖아요. 전부 다 네. 마스크 쓰고 네, 있고. 네, 그런 것들 좀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저기 그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제작을 하고 또 대여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대여까지 가기에는요. 아직 국내의 이 버추얼 스튜디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작품만 가지고 찍기에도 거의 제가 알고 있기엔 풀캐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거고 이 버추얼 스튜디오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또. 근데 돈 되는 거니까. 제가 아까 테크와 아트 디렉터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돈이 있다라고 해서 자금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그냥 뭐 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입하고 성공 장벽이 존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후죽순 만들어지면서 이게 엄청나게 커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미 뭐 미국이나 유럽에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가 되게 많았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버추얼 스튜디오도 잘 나가는 곳에서 잘 만들어지는 데만 계속 활용이 됩니다. 왜냐? 지금 플랫폼 시대에 가장 1등 성공의 조건은 웰메이드 콘텐츠잖아요. 네. 잘 만들어야 되니까
콘텐츠를 잘 만들고 싶은 데는 잘 찍는 데서만 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뭐 진입장벽이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네네. 향후에 그러면 산업의 성장도 좀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점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좀 좋은 의미에서 과점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디지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맞아요. 더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시장 참여에 대해서 플레이어가 많아지면서 제작 규모가 늘어날 겁니다. 일정 부분 과점화하면서 이 스튜디오들의 사이즈업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드는 스튜디오가 위즈윅에서 사례에서 보셨지만 1에서 끝나지 않죠. 2가 생기고 3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스튜디오 하나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이번에 이제 덱스터가 공시를 하면서 네. 밝혔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4,50억 정도 들고요. CJENM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좀 사이즈업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콘텐츠,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캐펙스로 봤을 때 크지 않네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요. 요 제작 단계 VFX 산업에 있었을 때는 뭐 상당한 규모임은 맞고요. 근데 요거를 핸들링하는 PD나 연출이나 기술력을 누가 이제 잘 매칭을 해서 내재화 시켰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자금과 대규모 자금이 있다 해서 뭘 하나 짓고 그냥 하자 인력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그 배경들이 버추얼화 되고 그러면은 여기 물리학자들이 엄청 달라붙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기 그 뭐 만들어놨는데 뒤에 저기 그 환경이 화면이 움직이는데 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네. 그게 버추얼 스카우팅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날라오고 있잖아요. 저 화살이 날라오는 각도와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때 배우가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3.5도만 틀어줘. 그래야 얘가 나를 여기서 딱 스쳐 나가는 게 될 거야.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기술적으로 계산을 해내고 그래하면서 배우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연기를 해내고 그런 분야도 당연히 존재를 하죠. 우습긴 하지만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이 활로가 생기겠네. 좋습니다. 예, 맞아요. 다만 이제 뭐 아주 많은 버추얼 스튜디오들이 생기고 거기서 아주 많은 인력을 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로 산업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저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위즈윅 스튜디오 저희 계속 이야기했는데 네. 많이 올랐어요. 제일 뭐 앞단에서 봐야 될 건 위즈윅 스튜디오인가요?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사가 이렇게 있고요. 자회사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원천 IP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 역시 정말 좋습니다. 기존에 추정을 했던 것보다 2021년 실적을 10% 이상 상향을 했고요. 네. 마진도 10% 이상 상향을 하면서 중소형 미디어 중에서 탑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VFX가 내재화가 되면서 이 중소형사들이라든가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베네핏을 얻는 게 있어요. 현재까지의 VFX 산업의 참여도는요. 대작 콘텐츠 완벽하게 VFX가 많이 투여되는 작품이 아니라고 하면 대략적 한 20% 정도 수준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마진율이 한 10%니까 그냥 2%의 마진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버추얼 스튜디오라든가 더 고도화되면서 그 금액이 올라가고 마진율이 좋아진다. 그러면 위즈윅 스튜디오는 본래 갖고 있었던 모습들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찍어 나갈 것들을 감안하면은 매출 성장이라든가 이익 성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번에 18,5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비 에비타 기준으로 냈어요. 아직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하진 않기 때문에 한 25배 정도 줬고요. 그 뉴미디어고 신사업이고 미래 산업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멀티플을 좀 강하게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기존의 VFX를 보셨던 회사들하고 좀 달라요. 이거 신규 상장이죠.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요즘에 주가 잘 가고 있죠. 네. 자이언트 스텝의 이미지를 제가 한 두 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결이 좀 다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네. 어떤 게 다른 기존의 건가요? 영화라든가 드라마 분야가 아니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광고가 기반이에요. 네. 광고 분야에도 VFX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광고는 짧은 거를 임팩트 있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AI하고 결합되면서 실시간 휴먼인 빈센트를 만들어내는 기술력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그게 이게 확장이 되면서 SM에서 했었던 그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 요런 데 실시간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실시간 실감형 콘텐츠는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메타버스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는 AI하고 대화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엔드엔의 유저끼리 대화를 하든 결국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표출이 돼야 되거든요. 리얼타임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실감형으로 가는 데 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는 아직은 좀 개화가 되진 않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들 있죠. 뭐 연간 매출 뭐 100억 넘는 뭐 그런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고요. 버추얼 휴먼 네. 그래요? 네. 버추얼 휴먼인데 네. 인플루언서. 네.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 산업을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요즘 AI가 뭐 글을 읽어주고 있잖아요. 네. 기사 같은 것도 읽어주잖아요. 네. 근데 그 AI 테크 하는데 가보니까 이제 앵커님이 한 4시간 정도 네. 대충 아무거나 책을 하나 읽어주시면요. 그런 것들을요. AI가 딥러닝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감정까지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 버추얼 휴먼은 그 감정에 맞는 표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올해 이 버추얼 휴먼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릴리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SM하고는요. 그 신인 여성 그룹 에스파의 아바타인 아이에스파를 만들었고요. 예, 자이언트 스텝이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확장이 아바타로 확장이 되는 구현은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시대로 가는 메타버스로 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 바이 스텝을 담아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처음에 만들 때 수주해서 거의 끝났죠. 얼마 주고 만들어줘 해서 그냥 금액을 했는데 이제 산업적으로 플랫폼이라든가 엔터나 게임으로 활용되면은 이 버추얼 휴먼을 돌리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 여기 회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만든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니지먼트 레벨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전에 우리 아주 오래전에 아담 네,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담하고 비교해보면은 훨씬 더 미남이네. 그냥 미남이라고 돼 그냥 사람 같아. 진짜 사람, 같죠? 진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입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네. 뭐 아야 어여 할 때 입 모양 그때 대충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건데 이제 버추얼 휴먼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진짜 발음에 따라서 똑같이 나중에 아담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할 때 이제 근데 이게 저기 보면 이제 버추얼 휴먼이 나중에 구현동화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그 징그러. 네.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예, 네, 실적을 잠깐 한번 네. 살펴보면, 네. 이제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분기 브렉다운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올라오면서 기본적인 그 VFX의 활용 영역이 많아지면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요정 7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올라올 것 같고요. 과거에 좀 뭐 마진 따내서 적자를 조금 지속하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실적화가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고 근데 VFX 산업에 지금 조금 하나 있는 게 상저하고예요. 하반기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그래요? 도와질 거다. 그거는 이제 글로벌 OTT라든가 이런 활용 분야들이 더 진입을 하게 되면서 많아지는 분위기를 저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올해만 그렇다는 건가요? 올해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쭉 온기 좋아지는 네네네 그래요. 자이언트 스텝 네. 실적의 성장을 연간 네.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실적 테이블은 담지 않았는데 네. 제가 아까 AI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이제 여러 회사들을 탐방을 다니면서 이제 A2One이라는 회사를 한번 가보니까 A2One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는요 VFX하고 AI, AR, VR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산업에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국방을 했던 회사이고요. 스마트 국방. 예, 그러니까 뭐 도움 스크린에서 뭐 비행기 조종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만들었거나 네. 어떤 산업 안전에서 여기 고가 사다리가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떨어져야지 잘 되는 것들을 구현을 했던 회사인 거고 그게 이제 B2B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B2C 영역으로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라고 하죠. 이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이걸 안경을 끼고 실시간으로 그 AI하고 영어를 대화로 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VFX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 VR, AR하고 결합되면요. 진짜 못 만들어낼 영상과 활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트원들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각광을 많이 받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잘 그러네요. 대응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쪽 산업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그 했던 기업사 덱스터였거든요. 네, 덱스터. 덱스터도 그러고 한다면 성과가 좋았어요. 네, 성과가 좋았는데요. 덱스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VFX 산업 미래를 잠깐 점검을 하고 덱스터 얘기를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의 VFX 산업의 성장을 저는 어떻게 좀 예측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 VFX 본연의 기술, 크리에이팅의 발전입니다. 그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게 진짜야 가짜야? 와 저렇게 만들어냈네? 저렇게 만들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라고 그걸 감탄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즉 뭐냐? 대작 콘텐츠로의 발전인 거죠. 근데 이게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업들이 작은 것들은 일단 미디폼이나 쇼폼으로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완결된 롱폼으로 가는 건 대작 콘텐츠화 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산업적 가치가 하나 드러날 거고요. 두 번째는 매체 관점인데요. 아까 디지털 사이니지 이런 거 했잖아요. 그 자이언트 스텝이 개발해서 지금 설치한 게 강남에 가시면 파도 치는 그거 있죠. 그게 자이언트 스텝이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니지 영역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VFX가 적용돼서 나올 수 있어? 와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궁극적으로는 미래 산업은 홀로그램 같은 걸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1번과 2번이 결합이 되면서 인터랙티브 산업으로 간다라고 보면 그게 이제 메타버스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 근데 나는 하나 궁금한 게 네. 오큘러스를 쓰고 이제 AI랑 같이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에듀테크 혼냅니까? 틀리면? 네. 당황스럽게 한데 혼은 안 내고요. 네. 굉장히 트라이를 많이 하라고 그 AI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연을 한번 해봤는데요. 발음이 좀 안 좋아서 not bad 나오죠. Excellent가 나와야지 다음 단계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좀 그 코딩이 돼서 적용이 됐을 때 이제 I'm okay라는 단어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발음을 하고 억양과 이런 있어야 된다라고 그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게 레벨이 또 있어요. 네이티브 단계부터 뭐 첫 번째 뭐 초급 단계까지 그러면 그 단계 내가 어느 데 속하는지 혼을 안 낸다면 숨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좀 있겠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실감적으로 느꼈을 때 체감을 해봤을 때 뭐 어지럼증 이런 거 많이 없고 근데 네네. 뭐 AR, VR 글라스가 이제 나오게 맞아. 되면 훨씬 더 쉽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산업 분야는 향후에 정말로 그 안전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왜냐하면 VFX가 우리가 실사로 뭔가를 하기 힘든 영역들을 그렇죠. 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제가 B2B에서 시뮬레이팅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그 대규모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도 많이 적용은 되어 있지만 더 고도화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덱스터 얘기 한번 드려요. 네, 그렇죠.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작 중심으로 성장을 하신다라고 보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버추얼 스튜디오를 완공을 할 거고요. 이제 김용화 감독의 더문이라는 작품이 여기서 찍게 될 거고 아마 이거는 국내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찍는 영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배경이 SF다 보니까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글로벌 OTT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아마 덱스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 집계를 해서 찍을 거고요. 2021년으로 가면서 실적이 2020년보다 좋아지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2020년 실적이 영화 산업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안 좋았던 면이 있다라고 하면 2021년은 이제 회복되는 구간인 거고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신규 제작 투자가 늘어나면서 2022년으로 가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와 성장이 아마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덱스터 임원이 저기 그 인터뷰하는 거 한번 들었었는데 네. 헐리우드에 가면 깜짝 놀란대요. 이 돈으로 이 비용으로 그러니까 월드 베스트는 아닌데 네네.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CG VFX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네. VFX들이 그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오디시라고 하거든요. 감사. 다 통과했습니다. 디즈니, 넷플릭스, 뭐 MBC 이런 데들하고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요. 전혀 꺼리낌 없이 다 하고 있고 그쪽에서 직접 수주를 받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예속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수주 산업에서 확실히 좀 탈피를 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남수 연구위원 모시고 VFX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우리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나온 리포트에 또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